저희가 예고했듯이 두 번째 이 세월호 사건의 레이어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초반에 해경과 선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고 침몰의 재구성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실패한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구조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진 그 첫 번째 의문점 그리고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골든 타임을 왜 놓쳤나 구조는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왜 지연되었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누구도 명확히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좀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할 텐데 왜 구조가 늦었지 질문을 하다가 그 우리 언론들이 찾아낸 것이 언딘이에요. 언딘이라는 민간이라고 말했던 게 언딘이라는 기업이네? 그러면서 이제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언딘을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 나쁜 기업,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좀 접근이 다릅니다. 해경 혹은 정부는 공공기관이죠. 공기관. 여기는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로 접근해서는 저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논리 또는 이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풀리는 대목이 있다 이거예요.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가 지연되면 될수록 또는 그래서 장비가 투입되는 게 늘면 늘수록 또는 작업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조하고픈 마음이 그 언딘 기업 측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을 따지지 말고 이 비즈니스 영역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접근해서. 오늘도 위험하겠군요. 그 이윤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언딘 쪽에서는 계속 자신들은 군안업체일 뿐이다. 구조하러 간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언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면 언딘의 논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인양하러 갔다가 구조까지 했는데 잘못은 해경이 해놓고 그래서 우리도 희생양이다. 이 논리 구조하에서 끊임없이 인터뷰도 하고 있고 요즘 계속 뭐 해경은 이제 해체되는 거니까 사실은 잘못은 해경이 했다고 해버리면 참 간편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양 갔다가 구조까지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놓고 욕을 다 먹고 있어서 희생양이다 이런 건데 지금부터 이제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언딘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세월호 사고 관련 공지도 있어요. 이제 언딘도 어쩌면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언딘에 뭐 70여 분의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게 생업이에요? 그죠?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요한 변 중에 자기들은 매출 88%가 해외에서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2012년에는 중국에서 캐노스 아테네를 980만 달러에 거기 실려있던 황산이나 남아있던 기름을 회수하는 업무를 완료했고 또 오만 환경기후청에서 발주한 약 1000만 달러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1200만 달러라고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있는데 거기도 역시 침몰선 네사 R3의 케미컬 이적 작업을 완료했다 뭐 이런 자랑들을 쭉.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언딘의 모 이사는 나라에서 밥을 주냐 배를 주냐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에 반복돼요. 나라에서 밥을 주냐 밥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딘의 밥은 어디서 나왔냐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 번째 언딘은 지분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건 공개된 거니까 64%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개인이고 아래쪽에 보면 약 30%가 이렇게 투자조합에서 들어갔어요. 이 투자조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KOF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정책금융공사입니다. 주주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당신은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 지주분도 9%나 있어요. 국가기관인 거죠. 그리고 EN특허기술사업투자와 조합, 굉장히 긴데 이건 특허층에서 펀드 만든 거예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일단 30% 투자를 했어요. 밥을 국가기관에 초기에 줬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이거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3억 넘는 돈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도 보면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공개된 재무제표까지의 사업을 보면 국내 사업으로 진도제주관 사석보호공사라는 걸 했어요. 이걸로 50억 공사를 해서 12억 정도 남겼는데 이게 가장 크게 남긴 마진을 크게 남긴 사업이라서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 한 거지? 보니까 진도제주관 직류연계 케이블 락범 프로젝트,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HVDC는 직류, 초고압 직류 케이블이에요. 해저에 심는, 이거 한전에서 한 건데 찾아보니 한전에서 LS전선에다가 준 겁니다. 이게 관급공사예요. 나라에서 계속 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급보증대주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한국무역공사나 성남시청에서 처음에 공개했던 거는 지급보증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자만 내주는 걸 좀 바꿨어요. 요즘 한참 이 재무제표 공개했던 걸 막 고치고 있어요. 한참 고치고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돈을 40억 가까이 역시 공공기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줬죠? 보증금을 줬죠? 관급공사 줬죠? 지급 보증까지 해줬죠? 나라에서 밥을 준 거예요.